재학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드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교수님의 연역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유럽이 완전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이 15분 내에 이 모든 생활권 안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내보의 정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 황기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국제학과의 황기식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명문사립, 그 영남 최고 명문사립 경영대학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뵙고 또 이 캠퍼스 자체가 주는 그 아름다운 느낌들에 의해서 오늘 상당히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그 강의실의 사이즈 같은 것도 우리 강의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 이 그 세미나에 좋은 듯한 한 30명, 40명 이렇게 앉으시는 그런 작은 강의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시간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포럼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런 제목도 한 가지 마음을 전해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의견도 가능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오늘 보시고 여러분 저 명문사립 개명대 최강 맞으시죠? 네, 그다음 영어로 프라이드 인 개명대 유니버시티라고 제가 봤습니다. 제목은 오늘 그 글로벌 시대 리더와 베스트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좀 학생이 상당히 더우신가 보죠. 아, 네, 그걸 지금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다 개방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예, 예. 맞습니다. 이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 국제 포럼이니까 여러분들 전공이 혹시나 그 국제 지역학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학일 수도 있고 또 뭐 그 다른 전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흐름, 또 과연 지금 이 국제 관계나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내가 한국 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지금 주요한 키워드가 뭘까, 이런 걸 좀 이해하시는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 이 이력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 석사를 하고 영국 그 런던대학교로 건너가서 런던대학교에서 다시 박사를 하고 런던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 그 동아대에 와 있습니다. 런던에 10년을 있었는데 그 제 이력을 보시면은 근황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이라고 있는데 모든 그 시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공공기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관광공사 이런 산하기관들이 있겠죠. 부산도 16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도 있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라는 산하기관이 있는데,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하고 부산이 영어방송, 부산시내 영어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영어방송하고 합쳐있는 공공기관이죠. 산하공공기관 휴지를 하고 대표이사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좀 면접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NCS 뭐 공직 적성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최종 면접에 올라오죠. 최종 면접에 오셔도 결국은 또 4배수, 5배수로 올라옵니다. 그 4배수, 5배수 중에서 한 분을 뽑게 되는 건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질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언제 가장 뭐 인생 중에 가장 슬펐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저를 이 글로벌, 지금 이 시대의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예, 대답 잘 하시겠죠. 지금 환경 문제, 탄소 배출 줄이는 문제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대답을 잘하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글로벌 키워드라면은 지원자께서는 지난 4년, 5년 동안 그 탄소 배출 줄이는 활동이나 자기의 액티비티 같은 그런 걸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꼭 자기공사 활동도 하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오늘 이런 강의의 그 핵심 키워드 같은 것도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이게 내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면접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나 또 나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이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직 그 공동기관의 그 인사위원장을 해본 사람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아실 거예요. 면접할 때. 면접할 때 평범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글로벌 이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환경 분쟁 같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원자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식이 없으면 대답을 못하니까, 오늘 이 주제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상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시간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차를 최대한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학부생이시고, 반드시 전공으로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최근 키워드를 좀 이해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 줄이자, 이런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좀 너무나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현재 우리 그 한국의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런 정책을 대표 정책으로 삼았어요. 근데 정책 이름이 탄소 배출 줄이기 정책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15분 도시 정책이라고 합니다. 15분 도시 정책? 나 처음 들어본다. 이게 처음 들어보시면 안 돼요. 이게 글로벌 상식이니까. 파리의 지금 현재 파리 시장 이름이 한국 사람 같아요. 이달고. 한국 사람 같죠? 이달고. 근데 그 여자분인데, 앤 이달고인데, 그분의 주요 재선을 했는데, 주요 제 첫 번째 공약이 파리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와 런던을 지금 저 강타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인데, 한국은 서울하고 부산이, 특히 부산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부산형 15분 도시를 제 1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글로벌 시대에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지금 키워드가, 15분 도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차를 갖고 나갔는데 쇼핑센터 가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면은 내가 차 안 가지고 나갈게. 15분을 넘어가면 나는 차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15분이라는 게 그냥 just 10 minutes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 걷기가 가장 편한 거 이런 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사람도 그래요. 그 주말에 집에 있다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런던에서 태어나서 영국 사람처럼 지금 24살이에요. 걔가 아빠 잠깐 뭐 어디 사러 가자 그러면,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이마트 가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다고. 뭐 한 15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걸어가요. 한 20분 걸릴 것 같다고 차 타고 나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딱 그 마지노선이 15분이에요. 그러면 15분 내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 이유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저 그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정책은 좋은 정책 같은데, 내가 아빠하고 같이 나가, 엄마하고 차를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뭐 때문에 차를 갖고 나가나? 일단 쇼핑센터 갖고, 그리고 스포츠센터도 가야 될 것 같고, 병원도 10분 내에 병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리고 무슨 영화관 같은 거 하는데, 에이, 영화관 가려니까 20분 정도는 그냥 차 갖고 나가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뭐 대한민국 정부나 부산시에서 제가 15분 내에 차를 갖고 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저 차 안 갖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죠? 그걸 시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죠. 오케이. 영화관도 지어줘야 될 것 같고, 병원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스포츠 센터도 지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잘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파리는 이제 파리하고 런던은
웬만한 시범 도시가 됐는데 다 그런 걸 지워졌기 때문에 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가고 나오면 일단은 탄소 배출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시범 도시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다니면 시민들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하나만 기억하면은 아 탄소 배출을 에브리데이 생활형 줄이자라는 것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강타하는 정책이구나. 이걸 한국에서도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서울과 부산은 그걸 제1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거를 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이 뭘까? 나는 그럼 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좋은 그 공공기관의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내가 과연 그런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고 괜찮은 글로벌 삼성전자를 목표로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영어 시험만 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글로벌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사람을 기업, 제가 이제 기업 사람 뽑는 공공기관의 장애 입장에서 지켜보니까 뽑고 싶은 사람은 진짜 좀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로벌 소통 능력도 있고 그런 늘 노력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글로벌 리더십이 내가 영어를 유치한 잘하고 꼭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한번 오늘 들어보고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제가 런던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과연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가 그 나라 사회에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가져야 될 소프트 파워 갑자기 영어를 쓴다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아까 탄소 배출 줄이자는 그런 게 글로벌 키워드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그거 못지않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15분 도시와 소프트 파워가 최근에 지금 상당히 그 핫 이슈인 글로벌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단어하는데 중요 아실 것 같은데 과거에는 하드 파워가 중요했죠. 국가이든 도시이든 평가할 때 하드 파워라는 것은 중국이 다니고 있는 하드 파워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고 인구가 13억이고 GDP가 1000조 원이고 이런 것이 이제 하드 파워가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드 파워를 갖고 얘기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지금은 소프트 파워죠. 이걸 똑같은 모바일 폰인데 이 모바일 폰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눈을 가리고 해서 딱 안대를 떼고 뒤에 똑같은 거예요. 뒤에 Made in Japan 딱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오 Japan 이러면서 I want to pay $1,000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낼게요. 이렇게 하면 똑같아. 똑같은 것까지 안대를 딱 풀고 뒤에 Made in Pakistan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소비자들이 I want to pay $1,000 13만 원 낼게요. 그런다면 그게 소프트 파워의 차이예요. 하드 파워 치자면은 파키스탄이 더 세고 미국도 더 많고 행복이고 근데 지금은 하드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도시에도 적용을 시키거든요. 도시에 적용을 시키면은 과거에 국감을 적용시키는데 부산은 제2의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있어요. 대구도 제3의 도시였는데 그럼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 대구에 저 성덕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대학부터 이제 서울 갔는데 대구도 제3의 도시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인천한테 뭐 제3의 도시를 뺏기고 근데 그런데 부산은 지금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있어요. 인천이 제2의 도시를 추월한다. 그런 위기감이 있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2도시 위기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제2도시 위치를 뺏긴다고 할 때 뭘로 평가를 합니까? 첫 번째 인구 부산 330만에서 320만으로 떨어지고 2,290만에서 300만으로 첫 번째가 인구로 평가를 하고 두 번째가 지역 GDP로 평가하고 세 번째가 기업 숫자로 평가하고 하드파워예요. 하드파워로 도시를 평가하는 시대가 지났고 또 하드파워로는 절대로 지방도시가 수도권 서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이 도시들 또는 제3도시들이 수도권을 따라잡는 방법은 하드파워가 아니고 소프트파워예요. 영국의 여러분 축포가 유명한 도시거든요. 만체스터, 맨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맨유 제가 한참 유학할 때만 하더라고요.
정도 전 세계 관광객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은 런던에 들어서 런던의 그 버킹엄 궁전,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 런던을 둘러보고 빨리 파리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못 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런던에서 내려서 런던을 둘러보기 전에 기차 타고 맨체스터로 가요. 맨체스터 가서 거기서 풋볼 스테디움 구경하고 풋볼 박물관 구경하고 거기에 스타들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한다고. 기업들도 런던에 투자하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 유명한 AI 기업들이 맨체스터에 투자를 해요. 그럼 왜 투자를 하냐 했더니만 AI 기술을 도입해서 1년 365일 잔디를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이런 회사들이 런던에 투자를 하고 맨체스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교 MBA 지원서는 남아보는데 맨체스터 대학교의 풋볼 매니지먼트 MBA는 원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뭐 때문에 만년 2등 도시 맨체스터가 런던을 이기느냐? 하드 파워 때문에? 소프트 파워 때문에. 풋볼이라는 소프트 파워로 런던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대구나 부산을 해야 되는 거냐? 계속해서 하드 파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부산 가서 그런 강의를 합니다. 제2도시 위기는 맞다. 맞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제2도시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인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Population 인구. 그건 안 된다. 소프트 파워를 강조해. 아,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죠? 그 어떤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 파워를 최근에 자신 얘기도 내 자신 얘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나라에 적용이 되고 도시에 적용이 되더만 내 자신 얘기도 적용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걸 인구하고 아까 GDP, 땅덩어리 이런 거라고 그랬죠. 하드 파워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하드 파워예요. 서울대학교 출신. 네? 제가 어디 괜찮은 직장의 대표. 네? 그 다음에 영어 접수 토익. 900 몇 점 잘하는 거예요? 800 몇 점이 잘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900 몇 점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토익. 그리고 토익이 영어 접수 잘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부시장님 출신이고. 이런 거는 전부 하드 파워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뽑을 때 여러분 나중에 3학년 4학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원했다고 치고 면접에 최종 면접에 두분 오셨다고 치면 최종 면접 때 하드 파워를 보고 사람을 전혀 뽑지 않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의 면접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장이 하드 파워는 한 장도 올라오지 않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영어 점수 몇 점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타워필스 이런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단 한 줄도 적을 수가 없고 절대로 어떤 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몰라요. 나이도 차이가 날까봐 이름만 딱 올라와요. 기호 7번 이름 황기식. 근데 여기 황기식이면 다음 들어오는 분이 남자분이 들어오시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예요. 근데 김진영이더라고. 남자분이 들어오실지 여자분이 들어오실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파워는 절대로 한 줄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4배수, 5배수인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뭘로 뽑아요? 10분 안에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말씀 예쁘게 잘한다고 뭐 없습니까? 중간에 영어 발음 좋게 하신다고. 네? 저는 아주 very good dream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분 안에 이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뭘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뭐 도네이션 기부를 한다.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거짓말 한다고 이 오랜 경험이 있는 면접위원 심사위원들이 절대로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람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젊은 지원자가 어떤 문제에 천착하느냐 물론 학과 공부를 하셨겠지만 자기가 어떤 문제와 어떤 글로벌 이슈나 이런 데다가 평상시에 관심을 쏟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느냐, 환경보호 같은 데서 잠을 해온 그런 흔적들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 쉬운 예로 2년 전인데 부산에 이제 경찰, 신임 경찰 면접 최종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다 어려운 시험 통과하시고 이제 4배수로 올라오셨는데 이게 다 그 힘들어요. 면접하는 사람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서 이제 비슷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다들 이렇게 사진 모임 같은 걸 하시나 봐.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제가 언제입니까? 다 그냥 우리 강아지 보고 그런 일이라고 복장도 똑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똑같고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또 괜찮은 지원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지원자 한 분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에 이제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비슷한 대답을 하시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저는 낮에는 부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퇴근 후에는 북한의 경찰 제도를 연구하는 북한 경찰 연구형, 연구형 신임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경찰 시험 준비할 때까지 지난 5년 동안 주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느냐 하면은 북한의 경찰 제도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통일되면은 남한 북한 경찰이 협력해야 되는데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북한 경찰 제도를 잘 가르쳐주는 교과서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저라도 경찰이 돼서 낮에는 경찰 생활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북한의 경찰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형 경찰 이게 지난 제 5년 동안에 제 생활의 상당 부분입니다. 그건 소프트 파워인 거예요. 자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그렸다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진짜로 자기는 소프트 파워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글로벌 흐름 같은 거에 대한 특강이나 한 시간을 들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 이게 글로벌 문제를 잘 이해하고 늘 내 생활 속에서 녹이고 있는 이런 젊은 그 학생 아니면 젊은 취업 지원자 이런 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생활 밀착형 공약인 15분 도시 정책 같은 걸 이해하고 그거를 내 생활에 늘 녹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입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힘드시잖아요. 감히 요즘은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힘드신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야 되고 뭐 무슨 반 들어가고 관리해야 되고 비교과 동아대는 그걸 데코라고 하는데 데코 그 점수를 관리하셔야 되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Nothing is permanent in this world, not even our troubles.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아유, 나는 언제 졸업해서 언제 취업해가지고 그러나 그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영원한 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이 저는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을 와닿게 하는 괜찮은 명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ix Best Doctors in the World 세상에 8명이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대요. 첫 번째가 썸나잇 햇볕이고 두 번째가 레스트 휴식이고 세 번째 액션 운동 네 번째가 다이어트 살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 다섯 번째가 셀프 카피던스 자신감 여섯 번째가 좋은 친구 그러면 여섯 명의 의사가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늘 저는 질문을 해봐요. 응? 아쪽으로 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맞춰요? 제가 생각해 물어보죠. How many doctors do you have?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물어보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햇살도 자신이 없어요. 대학 교수니까 맨날 강의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휴식도 뭐 취업 본 적이 없어요. 운동은 뭐 골프 치는데 골프 운동 크게 안 되는 거 다이어트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무게식과 보면 늘 삼겹살이야. 그 다음에 자신감도 30대 젊은 교수님 제가 영어도 대단히 잘하고 그랬거든요. 영어 잘하는 교수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자신감 문제도 친구는 뭐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사 좋은 의사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이 앞에가 누구 진행하는 게 앞에 있죠? 몇 명이 있어요? 6? 다 있으세요?
네? 책 뭐가 있으신데요? 햇살? 휘누? 친구야?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그러면. 여기 자신감은? 좋은 회사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때. 나는 이거 여섯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앞에 강의하는 교수님처럼 나도 하나의 의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너는 될 수 있잖아, 친구. 예? 아, 친구 휴학 가셨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이제 왜 중요하냐? 전 세계의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기후변화에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지금 이게 10월 하순 날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여름 날씨지.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나마 영향이 적은 것 같아요. 유럽은 가뭄이 드는 지역이 있고, 아프리카는 홍수가 나서 사람 다 많이 죽고,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도대체 비가 내려가지고 1700명이 비 내려서 1700명이 사망했다는 게 말이 안 되겠냐.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이거 기후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무너지니까 저런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기후의 첫 번째 기후변화에 너무 민감하다. 제가 그 런던에 10년 있었지만 런던은 해양성 기후라서 한여름에도 이 폴로 반팔을 입고 나가면은 조금 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팔 티셔츠를 별로 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 에어컨디셔너가 된 자동차를 볼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우리 에어컨 없는 자동차 없겠어요. 그런데 그 런던에서 자동차 살려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유학 시작할 때 그럴 때 자동차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디셔너 된 차를 찾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서 특별한 무슨 내부 병이 있느냐고 What kind of disease do you have? 이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디셔너가 필요한 병이 있냐고 아니 그냥 Because I feel warm 이랬더니 너무너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유학과 마친 20년이 됐잖아요. 최근에 런던 가보니까 완전히 무슨 한여름 덕이에요. 반팔을 뭐 다 입고 차마다 전부 다 에어컨 다 입고 온도가 뭐 40도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런 생각. 그게 다 이제 기후변화인데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뭐 때문에 이런 거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후변화, 탄소 배출의 원래 주범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파키스탄이나 인디아,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지금 원래 선진국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과거에 대량 생산하고 포드 자동차 이런 거 한참 전 세계에 팔아먹을 때 대규모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 공장 내열을 배출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기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개도국들이 그런 식으로 대형 공장 쪽에서 매일 품어내고 하려니까 그거를 이제 막아서는 거죠. 탄소 배출 줄인다는 명분을 해서 그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재 후발 제조 중심 국가들이죠. 차이나 인디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하고 경쟁하려면은 공장에서 싼 가격에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사람 한 명 고용할 때 이게 안전 헬멧, 재킷 이런 거 다 해주고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그리고 공장 폐수 배출 못하게 하는 시설 그리고 위로 탄소 배출 안 되는 매연 추진은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 대 2억불도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안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후발 산업 국가들은 선진국의 이런 탄소 배출 규제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출 경쟁력을 빨리 상승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후발 대부분 입장에서 그걸 이론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낸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장하중 교수입니다. 장하중 교수가 쓴 책 제목을 보면 책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다리 창입니다. 영어로 티킹 보이블라
바다를 쳐버린다. 자기들은 그렇게 대형 공장 만들어서 막 매연 품만해서 자동차 팔고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자기 나라 사우스 코리아, 인디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쳐버리는 거죠. 그럼 절대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가 이런 그릇책 같은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사다리 창이라는 게 그런 게 있었지. 맞다. 선진국들은 다 자기들로 올라가서 사다리를 쳐버리니까 어쩌란 말이냐. 자, 근데 그러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사다리 창이 강의를 하면 거기 열광하는 학생들은 어떤 나라 쪽 학생들이 그 수업과 그 책 제목에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을 대단히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제 남미에서 온 개도국 학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 수출도 정책이 안 되고 선진국들이 견제에 자꾸 걸리는구나. 그래서 사다리착이라는 그 제목을 듣고 책 제목을 공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앵글로색슨 학생들은 왜 참 불편해요. 그 제목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사다리 쳐다 말이냐고 그 수업도 따라 나가버렸고요. 근데 이제 개도국 학생들은 장호준 교수의 그 책을 읽고 수업을 듣다가 펑펑펑 울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 확 울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배운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수업이나 특강 이런 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세상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간을 높이면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식사하시고 상당히 힘들고 졸릴 시간인데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태도하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집중을 해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은가? 이거 주세요. 그래서 탄소 배출 줄이는 정책들을 앞다투어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일 이게 이거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권, 환경보호 이런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어요. 사다리를 쳐버리면서 환경보호 때문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의 수출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자기들 할 때는 괜찮고 우리가 하려니까 환경보호라는 제목을 내세워서 수출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걸 수출 못하는 정책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린 딜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인권보호, 민주주의보호, 환경보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해요. 레토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글로벌 시사상식에서 알아보셨는데 탄소국경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탄소국경제도라는 것이 아니 유럽 수준 정도로 자연 환경 보호를 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야. 한, 그, 저, 자연 보호라든지 환경 보호를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해수 다 내보내고, 예? 위로 연기 다 내보내고, 저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생산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EU 기준으로 환경 보호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란 말이야. 이게 탄소 국경제도. 아, 그럼 어떻게 우리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나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래? 그러면 수출하고 싶으면 벌금 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아가겠어요? 저런 걸.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괜찮은 경쟁력을 갖춘 제품, 사우스 코리아 제품이나 차이나 제품, 소나타 같은 거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보세요. 안에 내장된 옵션이라든지, 그 자동차 시트라든지, 차의 성능 같은 거 보시면은, 유럽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자동차보다 훨씬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가격을 너무 이제 싸게 등단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환경보호 안 하고 그 노동력 보호 안 하고 해서 가격이 싸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게 등단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환경보호라는 걸 내세워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국경이라는 것이 탄소 국경이라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국경을 못 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유럽 국경을 못 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제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벌금을 만약에 20%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2,500만원짜리 소나타가 25% 벌금 내고 유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럽 소비자들이 사겠으니까 가격이 25%만 올라갔는데. 근데 그러면 탄소, 이런 아름다운 자연 보호라는 제목을 썼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너무나 수출 경쟁력이 좋은 국가인 사우스 코리아나 차이나, 그런 나라들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귀에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아, 탄소 국경 제가, 유로피안 선진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환경보호에 고개를 끄덕이는 제도가 되겠고, 저 제도의 타겟이 되는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반합이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는데, 정의 현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고, 반의 현상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정의 현상과 반의 현상을 다 함께 봐야 나중에 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FTA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제 FTA는 어떤 쪽에서 보면은 나라 경제를 살리고 수출이 잘 되고 막 이렇게 정의 현상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는 FTA에서 어떤 시각을 가질까? 내가 귀에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반의 현상도 들어봐야죠. 농민들 다 죽이고, 그런 반의 현상을 들어보면, 아, 해서 나한테 귀에 잡힌 시각이, 합의 시각이네. 여기 전바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국경제도 같은 것도 좋은 면도 있겠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여기 다른 어떤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도 한번 이해를 하시는 글로벌 엘리트, 글로벌 리더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줄이고 탄소 중립하겠다는데, 그럼 중국 차이나는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입니다. 아직 제조 이 수출 이 주요 산업이에요. 이거 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 그리고 명분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연보호하겠다, 환경보호하겠다, 명분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절감 정책을 보시면은 가장 크게 이유가 타겟으로 하는 것이 다섯 개 업종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유럽으로 들어올 때 이 다섯 개 업종만큼은 내가 친환경적으로 생산했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강, 그 다음에 화학제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철강이 이게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저 철강은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엔진이기도 하지만 밖에 무게가 제일 많이 나고 돈 많이 드는 게 철강이잖아요. 그럼 저 철강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냐? 자기들 기준으로 하면은 납땜도 하면 안 돼. 납땜, 영어로 솔더링이라고 하는데, 현대 자동차는 철강 제품 부품과 부품을 연결시키는 주된 주요 기법으로 납땜을 써요. 납땜, 솔더링, 납땜해가지고 부품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유럽의 탄소 국경세는 납땜은 불허해요. 환경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기준으로 하면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생산 기법이에요. 근데 너무 참. 그럼 벌금 20%. 하나하나 다 걸려요. 부품 하나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한 현대 자동차는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현대 자동차 수출에 과연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 거냐. 계속 그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납땜을 안 하면은 그게 또 피해갈 수 있을까? 여기는 생각보다 꼼꼼한, 촘촘한 그런 안에 규정들이 있어요. 자동차를 운반할 때, 완성차, 운반 자동차를 불로 운반했냐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로 운반을 했냐. 아니면 100% 디젤을 쓰는 8톤 트럭으로 운반을 했냐. 8톤 트럭으로 운반하면 되겠냐. 이게 배기가 쏙 나오잖아요. 안에 자동차 수십 대 실어갖고, 그 8톤 트럭에다가 하면은, 베이커스 확 나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걸려요. 친환경적인 딜리버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그 탄소를 줄이자는 것들은 전 세계들이 다 공감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베너핏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제조업을 크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은 그렇게 타겟이 안 되겠네요. 유럽은 그런 친환경적인 생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제조업은 다 자기들 나라에서 하지 않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제조업을 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기, 자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자기들 정부가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이죠. 금융업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적인 환경정책을 도입하면 타겟은 매뉴팩처링, 주요한 제조업 수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 국가 경쟁력 탑 넘버원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미중 갈등, 이것도 글로벌 트렌드로 이해하고 계시죠? 미중 갈등에 따라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데 미국이 전기자동차 작은 기업들한테만 보험되는 보증금 주겠다. 이거는 전례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으면은 그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소니, 콘다 자동차, 토요타, 현대 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미국 현지 법인이니까 다 미국의 그 보호법에 따라서 미국의 자국 자동차, 전기자동차한테만 보조금 주겠다. 그게 해당이 되겠네요. 안 돼요. 조그만 논리를 갖다 대서 또 해당을 안 시켰습니다. 일본 자동차.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협회 가입돼 있는 회사들만 한정했어요. 그건 미국의 원래 오리지널 브랜드가 미국인 회사들만 가입돼 있어요. 포드라든지 GM, 토요타, 현대는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호무역을 강화시키는 거지. 미국마저도 지금 앞장서고 있다. 거기에 또 대응기를 받는 것은 재팬하고 사우스코리아. 아주 해피하게 설명했어요.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싱글 하나의 정책으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면 15분 도시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5분 도시는 런던, 파리, 서울, 부산, 호주의 도시 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는 이제 장보기, 학교, 직장, 구매, 병원, 이런 걸 15분 내에 다 해서 제발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차를 안 갖고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탄소 배출에 도움이, 주인들 도움이 되나 생각하실 텐데, 이거 보세요. 영어로 적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공장 굴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이쪽으로 봐도 죄송합니다. 인더스트리, 공장 굴뚝은 여기 밑에 있어요.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 작아요. 압도적으로 탄소 배출이 교통이 높아요. 저 이 도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공장이 아니고 교통이에요, 교통. 트랜스포트. 교통 중에서 작아요, 그죠? 작아요. 자, 이렇다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도시가 되려면은 공장 굴뚝에 친환경적인 생산 기법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을 못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교통이니까. 아, 맞네. 진짜 자가용 갖고 나오는 것이 이걸 죽이는 이만큼 격차가 있어요. 공장 굴뚝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자가용 갖고 나오죠? 이렇게 바꿔요, 그림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자가용이 제일 많고, 보고, 워킹이 지금 제일 적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가용이 제일 적고, 워킹이 제일 많은, 요런 구도로, 그림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지금은 모든 도시가 이렇게 자동차 위주로, 푯말도 자동차 위주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핵심은 차라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차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벌금을 주고 합니다. 런던. 컨제스션 차지, 혼잡 유발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참 영국에 있을 때부터 갑자기 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제 차가 있는데, 차를 가지고 런던 시내로 들어오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11파운드니까 17,000원? 여러분, 그, 자극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구 시내에 진입하겠다, 벌문대라면 자극 나오시겠어요? 아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통량을 줄이고 차를 못 갖고 나오겠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런던 시내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요. 공용주차장 안 만들어야 차를 갖고 나온다고. 차를 갖고 나오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기만 한다고 과연 차를 안 갖고 나오겠냐. 아까 얘기했지만 차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아, 차는 내 재산이잖아. 근데 15분 내에 차를 갖고 나오는 분도 없애주면은 15분 내에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스포츠 센터도 있고 축구장 운동장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이렇게 차 안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줘야 차를 안 갖고 나오는 거지 뭐 벌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그 도시에다가 그걸 다 지을 겁니다. 그리고 15분이라면 대부분 구 단위로 해야겠죠. 구 단위. 대구에서 달서구 단위, 중구 단위. 이렇게 해야 되고.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구 따로 15분 정도니까. 중구 따로, 부산 진구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 차를 가지고 나는 이유가 좀 달라요. 그, 부산은 영화관이 대부분 다 해운대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북구 이런 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15분 도시 아시죠? 그러면 아, 압니다. 저도 동참해야죠. 근데 저 우리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차를 갖고 나오는 이유가 영화 보러 가려니까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 영화관 있으면 차 안 갖고 와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영화관 지어줘야 돼요. 동래구라는 게 있는데 동래구 사람들은 인터뷰를 해보면 동래구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 학군이 좋은데 근데 거기는 학교 좋고 다 좋은데 운동장이 없어요. 학교가 있다고 축구할 수 있는 운동장이 그러니까 축구장을 지어주면 차 안 갖고 온다고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상식적으로 그걸 다 지워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바로 인터디스플리, 커뮤니티.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파리에서 성공한 15분 도시가 잘 안 돼요. 그죠? 저 건물은 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우리 과는 국제지역과이고, 요 건물의 3층, 4층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건물을 따로 지어야 됩니다.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건소 같기도 하고, 스포츠클럽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병원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 건물을 짓겠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활용분들을 높여야 돼. 제가 처음에 영국, 런던하고 파리 가서 헷갈린 게 한국적인 방식으로, 저기에 빨간 벽돌 건물 저거는 보건소구나. 저기 가니까 의사가 있고, 저건 보건소. 옆에 가니까 도서관이 있어요. 저건 애기들과 왔으면 도서관, 저기는 도서관, 라이브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는 헬스클럽. 오케이, 나도 이제 동네 파하겠다. 그 다음날 이렇게 가니까, 보건소가 아니에요. 사람 가까이 참가시고 있어. 에? 저건 보건소가 아니야. 건물 자체를 특정 건물로 규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 복합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면은 이 차를 안 갖고 나오는 이유가 이 충족이 되면서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영화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화관은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걸 해요. 우리가 그 시가 큰 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영화 생명 시설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 지정을 해서 그 영화관이 없는 구에 가서 모바일 영화 상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니까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차를 안 갖고 나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15분 도시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정책이 아니고 실험실에 스포츠센터로 바뀌었다가 저녁에는 학교가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이 장벽하고 규제 나의 획일적인 상황식을 바꾸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런던만 좀 놀랐는데 런던대학교, 그때 학생이 박사 학생이었죠. 지금 건물이 복잡하더라고요. 직업이 좀 많이 없는지 그러니까. 저기 뭐 103호 안에 307호가 지금에서 많이 있어요. 그 찾아갈 가능도 복잡하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똑똑해서 이제 그 만나서 다음 그냥 안 잊어버려야지. 103호만 307호. 이렇게 하고 갔는데, 5개월을 갔는데, 분명히 307호인데 다른 교수님이 적혀 있어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때 나중에 물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내 방, 내 연구실 이런 개념이 없어. 자기 이번 학기에 수업은 월수금이고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는 월수금에 2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는 프로페서 누가 쓰고 나머지 화요일, 목요일 이때는 나는 이 방에 필요 없다. 다른 교수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쓰고. 그래서 그 영국과 런던과 파리 학생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 교수를 만나려면 화요일, 목요일이구나. 이번 주는, 이번 학기에는 월수금이구나. 이게 너무 익숙한데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우리 과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우리 지도교수가 국제관계학과 소속이기도 하고 제 공대 소속이기도 하고 수학과 소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벽과 규제를 걷어내야 15분 도시라는 것이 가능하고 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저 건물에 대해서 특정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융복합이라는 최근에 학과에서 융합학과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컨버전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확한 단어는 인터피스 그리고 벽을 묶는다. 댓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고방식이 아 이게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워야겠지만 저런 융복합적인 사고에 나부터 적응을 해야 된다. 나부터 우리과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게 우리과의 근무를 이거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한 10분. 여러분 글로벌 리더십 조건 인사 제발 인사가 우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식당이나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로 인사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헬로우 오죽하면 헬로우하고 플리즈가 영어로는 매직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풀고 모든 일을 해결시키는 매직 마술적인 단어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직 교수지만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 워드를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카톡 이런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손편지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야, 그 선진국인 런던에서 집에 가면 집에 그 인터넷 보급이 자기 집 앞으로 세상에는 인터넷 보급 다 되어 있죠. 근데 집에 자기 집에 우리는 집에 가도 다 광역통신만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집에 가면 광역통신이 다 불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딱 퇴근하는 순간 집은 업무 공간이 아니에요. 집에 인터넷 깔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터넷 안 쓰고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손편지를 이렇게 써보면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성. 그러면 처음 철저히 정직성의 훈련을 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을 때 대한항공에서 주는 그 밥 먹을 때 주는 그 나이프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대한항공 마크가 새겨져 있는 아주 괜찮은 숟가락으로 포크하고 또 담요 같은 것도 보니까 대한항공 담요가 아주 두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나 갖고 가고 포크 하나 그냥 내 가방에 넣는 거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런던에 도착해서 또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왔던 담요하고 포크 그걸 동료 영국 학생을 다음 주에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동료 학생이 오, oh, very nice spoon, very nice fork 이러면서 이런 거 어디서 사냐 그러더라고요. 밑에 코리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코리안에서 갖고 왔다니까 이렇게 오, oh,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왔다고 그리고 정직성의 훈련 같은 거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은 이 학력이나 영어 점수에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움직입니다.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도시들은 이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만체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지방도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저 교수님은 영국 얘기만 하시네 생각하시겠지만 그럼 중국의 샹하이 같은 경우는 베이징, 북경은 제일 큰 수도이고 샹하이는
국경 못지않게 성공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한테 파워받은 샹하이 이렇게 자고 오!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헤드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국 사람한테 바클레이스 뱅크 아시아로 진출한다 그러면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 헤드쿼터는 이해만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쿄 아니면 서울 뭐 아니면 베이징 홍콩 이럴 줄 알았는데 샹하이 이러는 거예요. 어? 왜 샹하이 이랬더니 막 샹하이가 금융 그룹들의 중심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그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워파트 부산, 파워 대구, 워카이드 소프트 파워, 카라풀 대구, 그런 걸 여러분 글로벌 인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개명대 마찬가지입니다. 개명대 국가에 적용되고 도시에 적용되고 개인에 적용되지만 조직에도 적용돼요. 조직에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자꾸 우리 유럽하고 미국은 뭐 영국이 죄송한데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런던만 여러분 대학을 아시지만 그 나라에 가면 이스트 앵글리아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스트 앵글리아? 처음 들어본다 그러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스트 앵글리아 그러고 오우! 농업! 그런다고 애그리컬처! 농업에 관계된 농업경제라든지 농업 분자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존하는 대학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한국의 생각, 개명대학교 한번, 동아대학교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명대학교가 어떤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아니면 여전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는 경북대학하고 경쟁을 하면서 하드 파워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학생 숫자, 그리고 글로컬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에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은행도 여러분들 다 HSBC 이런 큰 은행만 아시는데 영국에 있는 미들랜드 뱅크라는 게 아무도 몰라요. 미들랜드 뱅크.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강점이 있는데 여기는 시내에 큰 시내가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시골에 있는 대학들 조그만 대학들 안에 전부 미들랜드 뱅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소프트파워 브랜드 이미지가 있느냐. 거대한 은행처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브랜드가 시골에 있는 대학들에 가면 꼭 미들랜드 뱅크가 이런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 유니버설 기능, 과연 어떤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제2도시 위기 또는 제3도시 위기를 해체할 대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파워는 우리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개명인이 가져야 될 소프트파워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현재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5분 도시기에 적극 나는 내가 차를 안 갖고 나오고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이게 소프트 파워죠. 환경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나부터 난 차가 있지만 작은 비록 내가 작은 차가 있지만 안 갖고 나오고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한테 아니 차고는 하지 말자 그만하면 걸어다니자 이게 전 세계를 관통하는 무슨 트렌드가 15분 도시야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걸어다니자 이렇게 앞장서서 그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그게 지금 나중에 취업 인터뷰 하실 때도 상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한 시간 넘는 강의에서 그런 포인트, 키 포인트가 어느 정도라도 조금 그 전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제가 부산에서 태국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수강하시는 태도나 다 보이는데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대구 와서 좋은 굿 임프레션을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